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순종, 왜 중요하냐고 있는 순명, 순명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복종과 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서 순종은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님답게 만드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그 순종의 모범으로 성모님을 소개합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느님의 파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모님은 그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처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성모님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자 천사가 성모님에게 그것은 성령으로 만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만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에 성모님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앞으로 이 자신에게 닥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자, 이 순종의 결과 어떻게 생기죠? 성모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 되고 주님의 어머니이자 인류의 어머니가 된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가장 주님 닮은 최고의 덕목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축복의 길로 이끄는 신앙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정의는 그건 한 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변전된 신앙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